안녕하십니까? 내년은 2020년도가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2020년도를 생각할 때 역대하 20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되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모든 것이 성공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선지자 하면은 척 피어스 선지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006년도에 그분이 메일로 저한테 오늘은 우리 홍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면서 메일을 보내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분에게 메일을 받고 아, 왜 이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나 했는데 그때 그분이 기도해 준 것을 통해서 제 인생에 놀라운 그러한 응답을 2007년도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져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가 HIM 컨퍼런스를 우리가 하면서 이척 피어스 선지자를 우리가 초청했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척 피어스 선지자를 저희들이 초대했습니다. 참 우리 국내적으로 보면은 정말 정치적으로 혼돈이 계속되고 있고 또 여러 이 교육적인 면에서도 계속해서 혼란이 있고 그리고 또이 모든 사회 분야에 양극화로 지금 말할 수 없는 혼돈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모든 사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척표 선지자는 미국을 향해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정말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척표 선지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그동안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잃어버렸다가 지금 이 트럼프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1월 달에 있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한국을 사랑하는 이 척표스를 통해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주신 소망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너를 위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할 것입니다. 이번 이 컨퍼런스에 오시면 정말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오시는 분들마다 부르심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망을 가지고 2020년도를 멋지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